인생을 담은 영화 이야기, 영화 같은 인생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들 이야기, 신의 초대석. 추억의 인기 만화가 뮤지컬로 탄생을 했습니다. 뮤지컬계의 한 송이 장미로 반짝이며 피어난 작품이죠. 뮤지컬 베르사유의 장미. 배우 김석희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뮤지컬 베르사유 장미에서 앙드레 역을 맡은 배우 김성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보는 라디오도 함께하고 있고요. 네. 지금 목재현 배우님이 교통사정 때문에 살짝 늦고 있는데 곧 도착하신다고 하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여기 오는 길이 좀 복잡하거든요. 네. 네. 4920님이 성식님 보라에서 빛이 난다고. 아, 벌써요? 벌써 지금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나오시자마자. 네. 6738님이 성식님 저희 엄마가 팬텀싱어3에서 얼마나 응원을 하셨는지 아 무슨 아들 만나는 것처럼 그래 오늘 성식이 나왔다니 하셨어요. 잘생긴 얼굴 덕분에 별명도 비담, 비주얼 담당이었다고. 네, 최종 3위를 기록하셨죠. 네. 지금도 레떼 아모르로 활동 중이기도 하고요. 네. 아, 요즘도 그렇게 식당 가면 반찬 많이 챙겨주고 하시는지. 아, 사실 뭐 슬픈 얘기일 수도 있지만 네. 식당에서 저를 알아보신 분들은 거의 없어요. 아, 진짜요? 아직 없고 제가 뭐 그래도 가끔 알아보시는 분들이 엄청 챙겨주시겠죠. 네, 엄청 많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네. 자, 우리 엄정화 씨 주연의 영화 화사한 그녀를 보고 정민님이 깜짝 놀랐었대요. 그 엄정화 씨를 추격하는 경찰로 나오셨는데 네. 코믹 연기도 엄청 잘했다고. 아. 그래서 팬들 사이에서 허당 매력을 보고 싶으면 영화 화사한 그녀 보라는 얘기가 있던데 네. 영화로는 첫 작품이셨어요? 네. 영화 데뷔작이었어요. 그렇구나. 네. 어떠셨어요? 좀 뮤지컬이랑 영화랑 많이 현장이 다를 것 같은데. 저한테는 너무 큰 도전이었고 현장감이 너무 다르죠. 네. 무대에 서는 것과 그 현장에서 카메라 앞에서 연기하는 건 너무 다른데 그때 제 그냥 기억에 남는 걸로는 사실 되게 저한테는 적응이 안 되고 어려울 수 있는데 네. 주변 스태프분들하고 감독님들하고 그 주변 분들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네, 그리고 정화 누나도 엄청 많이 도와줬고 파트너들도 많이 도와줘가지고 좀 재밌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네. 아무래도 무대 바로 앞에서 가까이서 관객을 보다가 전 그러고 나니까 카메라가 되게 편해지기도 하더라고요. 저도 딱 한 번밖에 안 해봤지만 네. 뭐 드라마도 해봤는데 어쨌든 카메라 앞에서 연기하는 것도 이제 적응을 하다 보니까 네. 나중에 확실히 편해지긴 하더라고요. 네. 네. 오셨어요. 네. 지금 옥지연님이 도착을 하셨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네. 아니요. 제가 내비를 보는데 내비가 네. 제 속도를 못 쫓아가지고 두 번을 다른 데로 갔다가 맞아요. 저도 그런 적 많아요. 얼마나 밟은 거예요? 네? 얼마나 밟았길래 속도를 못 쫓아요?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이 뭔가 요즘 내비 이상할 때 많죠. 살짝 애가 게을러가지고 다른 데로 인도를 했어요. 죄송합니다. 아이고, 여기 오는 그래도... 길이 좀 복잡해서 네, 오시느라 너무 반갑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좋은 시간 보내고 계셨어요? 네. 지금 막 시작해서 너무 좋았는데 누나가 들어가가지고 안 좋아졌군요. 더 좋아졌죠. 더 좋아졌죠. 안 살아. 네, 먼저 우리 보는 라디오도 함께하고 있고요.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컬 베르사유 장미에서 오스칼 역을 맡고 있는 옥주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5334님이 주연 언니 평소에 자기 관리 아주 꼼꼼하시잖아요. 모닝 루틴이 궁금하다고. 오늘은 어떻게 아침에 준비하고 오셨냐고. 사실 네. 오늘은 제가 공연이 없어요. 네. 공연이 있는 날은 정말 루틴에 그 맞춰서 하는 편인데 어제 제가 공연을 밤에 하고서 네. 공연이 너무 좋았어서 맞아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제가 그 공연을 봤잖아요. 제가 어제 봤는데 어디 보셨어요? 네. 미쳤습니다, 여러분. 너무 좋아서 내가 정말 이렇게 좋은 공연을 하고 있다니 하는 벅찬 마음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 한 시간 자고 왔어요. 아이고. 잠깐 눈을 붙이고 7시에 잠깐 눈을 붙였다가 다시 일어나가지고 왔어요. 아직도 그런 설레임이 있고 그러세요? 네. 아무래도 초연이다 보니까 또 그러셨네요. 네, 지금 막 초등학교에 입학한 것 같은 신난 아이의 마음으로 나 내일 학교 가고 싶으니까 안 잘래 막 이런
마음이에요. 아 진짜 그럴만했습니다. 네. 이따 입학식에 온 거네요 여기. 오늘 입학식입니다. 네. 네. 노란 병아리 옷. 0121님이 성식님 아침에 보니까 하루가 상쾌하대요. 눈에 별이 반짝반짝하다고. 아, 흥분이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그 정도는 아닌데 감사합니다. 구이사미님이 주연 언니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네. 너튜브 오픈하고 왜 이렇게 영상이 안 올라오냐고. 아 바쁘시니까 그러겠지. 아, 네. 맞아 요즘 진짜 맞아요. 안 올라오던데. 아 제가 이 연습하면서 네. 그것을 좀 소홀하게 할 수밖에 없을 그쵸. 만큼. 네. 이제 그것도 그것 아들은 챙겨야 되는데 그냥 여기다가 이제 몰빵을 하느라고 네. 잠잔 시간 빼고는 다 베르사유 장미 오스칼로서만 있었다 보니까 카메라를 찍어도 내가 공부하는 지루한 모습밖에 안 나오겠구나 싶어서 그냥 잠깐. 곧 올라올 거예요. 네. 기대해주세요. 아, 곧 올라온다고 네. 합니다. 근데 채널 이름이 눈주연이에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눈을 눈이요. 거꾸람 오기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네, 저도 처음에 왜 나 눈주연이지? 네. 이랬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을 네. 나만 특별하게 부르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네. 다른 사람이 모두 다 이름 부르는 이름 말고 애칭 같은 거. 네, 애칭으로서 그래서 눈이 눈주연 이렇게 해서 그걸 힌트를 따서 눈주연 채널이 됐습니다. 아니 우리 성식 씨가 네. 안 올라오는 것도 알고 계시고 눈주연이 무슨 저도, 뜻인지도 아시네요. 지켜보고 있나 봐요. 저도 구독하고 있죠. 아 그래요? 고마워요. 당연히 구독자지. 고마워요. 팬이셨던 거죠 원래부터. 그쵸. 네. 더 팬이 되셨고. 그쵸. 아, 잘하네. 5773님이 성식님 별명이 성식맘이래요.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잘 챙긴다고. 아 성식이가요? 오, 아 아닌가요? 잘 챙기죠. 그래요. 저는 성식의 어린이라고 불러서 제가 맞아요. 왜요? 어린이 같아서. 아 어린이. 저 그러니까 이게 네. 좀 그때 다른 것 같아요. 사람 바이 사람인 것 같아요. 네. 누나한테는 제가 뭐 이렇게 마음으로 할 게 없어요. 오히려 누나가 저한테 마음이면 마음이었지. 네. 그래서 좀 마음으로 해야 될 때는. 친구들이나 그런 사람들한테는 좀 이렇게 하는 것 같고 좀 누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애기같이 보일 수 있죠. 네. 굉장히 애교가 많으신 것 같아요. 애교 많아요. 네. 사랑이 많고 애교가 많고 또 워낙 여자들한테 인기 많을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늘 조심하라 그래요. 여자 조심하라. 맞아요. 남자나 여자나 네. 다 조심해야죠. 네. 4068님이 요즘 MZ세대들이 옥지연 씨가 라디오 DJ 출신이란 사실을 모르는 게 안타깝다고 별밤에 옥지에게 위로받았던 애청자라고 무려 4년 6개월 동안 2002년부터 6년까지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세상에 와 이게 이 정도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4년 6개월? 네, 제가 이제 4년 다 돼가는데 죽겠거든요. 너무 재밌지만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와 이거 맞아. 와 어떻게 하셨어요 세상에. 2시간짜리죠 이거 네. 별밤은. 네, 저는 저녁 그 라디오를 4년 네. 6개월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몇 년 있다가 낮에 네. 12시부터 2시까지를 했어요. 네. 근데 그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밤도 너무 힘든데 낮도 힘들긴 하죠. 전 차라리 밤이 낫더라고요. 아 정말요? 네. 근데 낮에는 그 낮이 원하는 텐션의 보이스 피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피디님께서 준 씨 피치를 조금 더 맞아요. 맞아요. 밝게 주세요. 네. 제일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혹시 다시 해보실 좀 생각이 없냐고. 전 너무나 있습니다. 진짜요? 너무 좋네요. 네, 듣고 계시죠? 희정님이요. 저는 다이어트 할 때 먹을 거 당길 때마다 주연 씨가 레베카 대사를 SNL에서 했던 영상을 본다고. 지금도 이게 자극 밈으로 다이어트 자극 밈으로 화제라는 사실 알고 계시냐고. 아 그렇게 그렇더라고요. 이거 엄청 인기 많았었어요. 인기가 엄청 많았죠. 네. 다 하십니다. 네, 저도 봤어요. 봤어요? 네. 그래서 그 대사를 되게 잘해 주시기도 했는데 네. 제가 또 즉흥해서 많이 바꾸기도 했어요. 좀 더 불맛으로. 네. 레베카도 진짜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이 주연 씨와 성식 씨 인연이 참 재밌더라고요. 그 네. 2017년 뮤지컬 레베카 때 성식 씨가 앙상블로 데뷔를 하셨고 그럼 네. 그때 맞아요. 보셨던 건가요 처음? 네. 네 맞아요. 그 당시 레베카의 앙상블에 네. 그 핸섬 가이들이 몇 있었어요. 네네. 그리고 그들을 추종하는 팬분들도 꽤 계셨고 그 중에 한 분이셨어요. 성식 씨가. 그랬나요? 네. 네. 그래서
정말 그 그때 그분들이 지금 다 잘 돼 있어요. 오. 성실 씨도 그렇고 뭐 임정모 배우도 그렇고 뭐 배나라도 있고. 있고.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미 좋은 싹을 많이 보셨어요, 여러분들께서. 오. 그때부터 네. 팬분들이 있었군요. 네. 어느 날 성실 씨가 사라졌어요. 오, 뮤지컬계에서. 왜요? 그래서 다들 네. 왜 그 친구 오디션 보러 안 다니지? 오. 라고 했는데 잠시 이제 필름 쪽으로 갔더라고요. 아. 그때 이제 저도 저의 뭔가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이 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네. 뮤지컬도 해봤고 여러 가지 도전을 해보고 싶은 그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것도 해봤으니 저것도 해보고 여러 가지 경험을 좀 쌓고 나도 좀 경험치를 좀 높여서 오자 뭐 이런 생각으로 드라마도 도전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그 이후에 이제 팬텀 싱어에서 또 만났죠. 또 만났는데 네. 그때 네. 어떠셨어요? 그때 또 프로듀서셨잖아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렇게 봤죠. 네 전혀 여긴 전 참가한지 모르고 있다가 네.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장전된 보이스로 네. 여기에 출연했구나. 와. 끝까지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응원의 마음으로 심사를 했던 걸 기억합니다. 진짜 많이 응원해줬어요. 네. 그때 혹시 뭐 들었던 조언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있을까요? 기억에 남는 건 너무 많은데 네. 누나가 늘 항상 무대를 하기 전 후로 항상 피드백을 줬어요. 네, 좋은 피드백들 줘가지고 되게 많이 도와줬어요. 그때 진짜 누나 없었으면은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진짜 왜냐하면 그렇게 막 피드백을 해주는 것 자체가 사실 쉽지 않고 이렇게 신경을 써준다는 게 제가 레베카 데뷔 때 만났어도 어려운 일인데 그때부터 진짜 누나가 그때 약간 마음 같았죠. 약간 네. 그때부터 네. 네 우리 옥지연 배우님의 신청곡 하나 듣고 갈게요. 오마이걸 네. 승희의 편지입니다. 편지? 라디오스타 그때 나가셨을 때 승희 씨를 네. 보는 모습이 든든하다는 얘기가 많았는데 그래서 네 맞아요. 서포트를. 제가 그 후배 여자 가수분들 네. 중에 좀 보이스가 탄탄하고 나중에 또 저처럼 뮤지컬 했으면 좋겠는 후배들을 많이 너튜브에 찾아보고 있는데 네. 그중에 한 분이에요. 근데 얼마 전에 라스를 같이 녹화를 하게 됐어요. 네. 인연이 돼서 돌아오는 그 주말에 공연도 보러 올 건데 진짜요? 네. 근데 그래서 승희 씨 응원하는 선배 마음이라고 할까? 그래서 승희 씨가 혼자 부른 노래 네. 편지를 신청곡으로 시작했습니다. 네, 너무 좋아하시겠네요. 이 곡 듣고 우리 다시 만나요. 밤이 되면 두루루루루 그대가 생각이나 허전한 맘에 보죠 영화 같은 만남 영화 같은 날 영화 같은 사랑 영화 같은 밤 영화 같은 시간 영화 같은 꿈 매일매일이 영화 같은 하루 박하선의 시네타운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아 네 이것 좀 읽었어요. 맞아. 네? 여러분은 지금 배우 김성식이 사랑하고 배우 옥주현이 애정하는 박하선의 시네타운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아이 많이들 놓치세요. NG. 아닙니다. 예은님이 옥숙하님 오늘 레몬 같아요. 상큼해요. 감사합니다. 아유. 오, 너무 상큼하다. 네, 세원님이 꺅 팬텀싱어 성식님 역대 팬텀싱어 중에 성식님이 외모 탑원 넘버원이었대요. 실력은 뭐 말할 것도 없었다고. 감사합니다. 연정님이 주현님이랑 성식님 두 분 온누이 마냥 분위기가 닮았대요. 이런 말 많이 들어요. 오. 예 네, 사진을 같이 찍으면 네. 둘이 눈이 강아지상이라고 성식 씨 그 네. 소속사 대표님께서 오늘 둘이 진짜 남매 같아. 아세요 기분 나빠요? 아니요. 옥성식으로 바꿀까요? 아, 그러세요? 김주현으로 바꿀래요? 아, 옥성식이 좋겠어요. 네. 네, 5681님이 얼마 전에 베르사유의 장미 열린 음악회에서 공연하시는 거 보고 너무 멋져서 와 이건 라이브로 봐야겠는데 싶어서 바로 예매를 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네, 뮤지컬 베르사유의 장미 지금 성황리에 공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충무아트센터 대극장에서 10월 13일까지 공연이 이어집니다. 뭐 벌써부터 매진 행렬이 이어지고 있어요. 놓치지 마세요. 정말
전 어제 뮤지컬 차력쇼 보는 줄 알았어요. 다 너무 잘하시고 이게 최연이라니 미쳤습니다. 지루할 틈이 1도 없었어요. 그냥 금방 순삭이죠. 네, 너무너무 잘 봤습니다. 우리 주연 씨가 뮤지컬 베르사유의 장미 줄거리를 살짝 설명해 주세요. 네, 이 베르사유 장미는 원작 만화로는 50주년을 맞이한 극이고요. 일본에서. 네. 그리고 왕실 근위대를 지휘하는 유서 깊은 자르제 가문의 막내딸로 태어난 오스칼인데 사실 아버지는 아들이 태어나길 바랬는데 또 저주를 받은 것처럼 딸이구나. 여섯 번째 딸. 예. 하지만 이 울음소리 하나는 아주 우렁차서 내가 너를 장군으로 키우겠다. 해서 그녀의 선택보다는 아버지의 선택에 네. 의해서 이렇게 근위대장으로 네, 임명을 받게 됩니다. 사실은 만화 속에서는 그 마리앙투네트를 지키고 싶어 하지 않았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궁에 들어가서 같은 여자 대 여자로서 가장 친한 여사친이고 또 마리앙투네트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미워하기를 작정하고 돌을 맞았던 시대적 인물이잖아요. 네. 그 옆에서 유일하게 친구가 되어준 물론 역사 속에서는 오스칼이라는 인물은 허구의 인물이지만 네. 저희가 이 작품을 하면서 옛날에 봤던 만화를 다시 보니까 와 이게 굉장한 역사 이야기를 기반으로 맞아요. 교육방송처럼 네. 정말 내보내도 되겠다 싶을 만큼 탄탄한 역사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 역사의 소용돌이는 그 옛날뿐만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죠? 네, 어떤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과 그것이 저희 극 속에서 뭐 기울어진 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데 이런 기울어진 땅, 뭐 경제적인 거, 부, 빚, 빈익부, 부익부 이런 것도 다 항상 시대는 반복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정의로움이 무엇인지를 갈등하는 한 인간의 이야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고요. 네. 여자가 봐도 멋있고 남자가 봐도 멋있는 여성이면서도 뭐 여성 남성은 구분하지 않고 사람이 그런 정의를 위하고 또 희생을 발휘해서 좋은 것을 이끌어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옆에 있는 좋은 동지. 사랑, 우정, 희생. 이것이 정말 좋은 인간을 만들고 또 좋은 세상을 만들다. 이런 이런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네. 조금 함축적으로 말씀드리면. 맞아요. 그래서 뭔가 레미제라블처럼 이 공연이 진짜 오래가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너무 탄탄하고 내용이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랑스 혁명을 기반으로 네. 네. 윤정님이 성식님 11시에 티켓팅 망했어요. 응원의 한마디. 나 오늘 맞아요. 11시에. 네, 맞아요. 오늘 11시에 했죠. 한다고 들었어요. 왜 생방하고 있는데 11시에 티켓팅 하는 거야? 그러게요. 생방 네. 기념으로. 3912님이 지금 방금 전 11시에 배사장 3차 티켓 오픈이 있어서 네. 두 분 공연 예매 성공했대요. 와, 대기자 수가 부러져요. 희비가 교차하네요. 네, 아, 난리 날 거예요. 앞으로 네. 점점 더. 네, 자, 감사해요. 네, 우리 두 분이 역할을 이제 소개해 주실 시간인데 오스칼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네. 우리 이번에는 저희는 좀 바꿔서 설명을 하는데 성식 씨가 맡은 우리 역할은 어떤 앙드레는 어떤 인물일까요? 앙드레 그랑디에라는 네. 인물이고요. 그 오스칼의 자르제 네. 가문의 하인이에요. 오스칼의 유모의 손자이기도 하면서 어릴 때부터 이제 소꿉친구로 이제 같이 자라면서 근데 하지만 신분 차이가 확실히 있기 때문에 네. 항상 같이 자라면서 사랑을 키우는데 너무 그 사랑하는 마음을 신분 차이 때문에 감출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옆에서 지켜주기만 하는 그런 순애보를 가진 자연스럽고 그림자 같은 네. 그쵸? 네. 네. 오랜만에 이런 캐릭터를 보니까 너무 네. 행복하고 너무 좋았어요. 너무 안타깝고 그쵸. 네. 네. 여자들이 너무 좋아할 캐릭터 맞아요. 네. 그냥 계속 나만 보는 그냥 늘 옆에서 오스칼만 바라봐주고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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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켜주죠. 근데 지켜주고 네. 오스칼도 이막에서는 내가 공기가 같아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지 못했는데 내가 만약 저 친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죽을 것 같고 바스라질 것 같은 거예요. 숨을 못 쉬는 어딘가에 있는 것 같을 것 같다라는 네. 그 씬의 넘버가 넌 내게 주기만이라는 넘버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본인의 앙드레를 향한 마음을 확인하게 돼요. 스스로 짐을 던지면서. 그래서 신분 차이 때문에 결혼을 할 수 없지만 난 누구와도
결혼하지 않을 거야 평생이라는 말의 서브텍스트는 난 영원히 너와 함께할 거야라고 들어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머리가 오스카르의 머리가 네. 이렇게 계속 탈색을 하신 거예요. 아 이거는 지금 제 머리인데 네. 최대한 비슷하게 해서 가발입니다. 아 더 쓰고 네. 근데 안에도 이렇게 탈색을 해놔야 이렇게 네, 안 비치니까 네, 네, 맞아요, 하신 거군요. 맞아요. 너무 힘드시겠어요. 괜찮아요. 한 8년째 이 색깔이요. 아 진짜. 너무 잘 어울려 또 네, 가발이. 너무 또 잘 어울렸어요. 네, 너무 예쁘고 감사합니다. 너무 멋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지 성식 씨는 네. 앙드레는 귀여운 골든 리트리버로 비유를 하셨다고. 아 본인의 캐릭터를 네 이제 아, 동물로 맞아요. 비유를 댕댕이 같은 네. 항상 앞을 보지 못하시는 분들의 네. 항상 길잡이가 돼주는 것처럼 분명히 오스칼도 자기가 보지 못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게 완벽한 오스칼도 네. 그런 것들을 제가 뭔가 열어주고 지켜주고 길잡이가 돼주고 싶은 마음에 뭔가 그런 골든 리트리버라는 동물이 생각이 났었죠. 기대를 하셨군요. 네. 네, 정말 그래요. 그래서 오스칼 이러면 안 돼. 계속 이렇게 진정해요. 기다려. 아직 먹지 마. 기다려. 이런 것처럼 오스칼이 유일하게 말을 맞아. 들어요. 네. 그러네요. 네. 안 좋은 길로 가려 그러면 너 여기로 가면 안 돼? 돼라고 네. 항상 안 돼. 기다려. 자. 성식 씨, 네. 기다리고 기다리던 시간입니다. 아 드디어 그 시간이 네, 왔나요? 네, 베르사유의 장미 명곡 라이브로 오늘 들려주시기로 하셨대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침부터 세상에. 대박죠? 네, 네 너무 영화롭습니다. 어떤 곡일까요? 아 오늘 제가 여기서 불러드릴 곡은 이대로 아침까지라는 곡이고요. 네. 이 넘버는 지금까지 어릴 적부터 오스칼과 함께 자라온 앙드레가 그 살아온 세월을 커진 자신의 마음을 오스칼에 대한 마음을 얘기해주는 서사적인 노래입니다. 네, 하지만 그때 전 취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듣진 못하지만 네. 제가 제 마음을 다 얘기하는 노래예요. 네, 우리 이 곡 함께 들어볼게요. 네, 에코 넣어주시고요. 준비가 되시면 네, 살살 시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릴 적 할머니는 말씀하셨지 배부르고 따스한 곳 있다고 예쁜 여자아이와 놀아주면 돼 들뜬 마음에 고개 끄덕였지 내가 섬겨야 할 주인님이 생긴 거였어 하지만 너는 날 친구라 했네 언제나 널 지키고 너만을 바라보며 그렇게 어른이 되어가고 인생을 함께 겪었네 저 별들 중에 우리 별도 있을까 곁에 있어도 다가갈 수 없는 별 내게 사랑은 너를 위해 존재하는 것 내 심장도 너의 것 신념도 너를 위한 것 오직 너만이 내 삶을 허락하네 저 별이 참 아름다워 이대로 아침까지 내 품에 너 걸을래 눈부시게 빛나는 저 별들 중에 우리 별도 있을까 곁에 있어도
할 수 없는 그저 바라보기만 하는 날 닮은 별자리 오, 와 세상에 와 8298님이요 감사합니다 이대로 아침까지 지금 보라보고 있는 제 마음일까요? 아, 성신님 라이브 덕분에 소중한 아침이라고. 아유 감사합니다. 와 아이고, 그러네요. 하루 종일 보고 싶네요. 미용님이 가사가 너무 슬프다고. 하늘님이 뭐야 아침부터 너무 설레 눈물이 난다고. 혜연님이 캔디 계좌번호를 불러주세요. 무료로 듣고 보기엔 죄송하다고. 사무실 1열을 공연장으로 만드셨다고. 아유, 야, 감사합니다. 아침부터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아, 리얼하게 날 좀 들고 와라고 그럴 것 같아요. 아, 실제로 진짜 공연을 보러 오시면 네. 그 상황에 정말 더 푹 빠져서 들으실 수 있는 넘버예요. 예, 그때는 정말 오스카리 술 세 잔을 먹고 쓰러져가지고 제가 이렇게 노래하는 건데 맞아요. 오스카를 깨워도 안 일어나가지고 제가 들고 일어나가지고 네. 데리고 가면서 부르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오래 매달려 안겨서 네. 남의 노래를 듣는 시는 처음이어가지고요. 네. 그 씬 전에는 물을 잘 안 마셔요. 아이고 조금이라도 무게를 줄여보고자. 네, 그래서 그 씬 끝나고 나면 물을 하마처럼 먹어요. 아니요 누나 많이 먹어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별로 안 무거워요. 아니 그럴 리가. 너무 좋습니다. 네, 두 분 분위기 너무 좋죠. 뮤지컬 베르사유의 장미 우리나라에서도 큰 사랑을 받은 이케타 리오코 작가의 만화 네. 베르사유의 장미를 원작으로 만들어졌어요. 우리나라 출연은 물론이고 세계 최초라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네. 왜 이렇게 우리나라부터 하신 거죠? 일본 뮤지컬은 원래 50년 역사가 있어요. 네. 다카라치카라는 여성으로만 구성이 된 극단에서 네네. 해왔어요. 아. 근데 최초라는 것은 진짜 여자 남자가 함께 출연하는 버전의 베르사유 장미는 처음이라는 와, 것입니다. 그랬군요. 네. 그래서 아마도 이변이 없으면 저희가 3년 안에 한국 배우들이 네. 일본에 가서 공연할 일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와,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두 분은 혹시 베르사유의 장미에 대한 추억이 있으실까요? 성식 씨도 기억이 나세요? 아니요. 저는 사실 기억이라기보다는 네. 어릴 때 그 작화와 뭔가 그 베르사유의 장미라는 그 제목은 엄청 많이 들어봤는데 네네. 실제로 제 시대의 그 만화는 아니라서 여자분들도 네. 더 많이 보는 그런 만화. 성식 시대는 통키 같은 거 봤죠? 그렇죠. 피구왕 통키 뭐 세일러문 이런 거 봤지. 네. 사실 베르사유 장미는 없었어요. 네. 우리 옥주현 씨는 어떠셨어요? 다시 이번에 보게 되셨는데 좀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사실 이때는 저한테는 빨간 머리에 뭐 요렇게 이게 저한테는 저희 시대 때고 저보다 훨씬 더 윗세대 분들이 베르사유 장미에 푹 빠져 사셨던 네. 걸 알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오은영 박사님과 식사를 하는데 네. 내가 그거 중학교 때 한 달에 한 권 요만큼 나오는 책을 기다리느라고 열심히 공부하느라고 한 달을 보상받는 기분이었어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1차 티켓팅을 오픈했을 때 그 10대부터 80대까지의 연령층이 다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집계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와 이거 정말 대박 예감이기도 하면서 진짜 팬층이 오랫동안 자리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근데 여기 써있는 대로 감회가 남달랐을 것 같다라는 거는 다시 한번 그 만화를 보니까 아, 이거 굉장히 큰 교훈을 주는 그때는 그냥 설레이고 맞아요. 네, 그게 다였는데 네. 인간적인 성장을 할 수 있게끔 심어주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네, 맞아요. 네. 엄청난 얘기더라고요. 다시 보니까. 네, 그래서 저희 뮤지컬에서는 그 로맨스를 다 다루기보다는 그 인간에 대한 한 인간으로서 성장에 대한 것이 더 포커싱이 되어 있습니다. 고뇌하고. 네. 네. 뮤지컬 베르사유의 장미를 이렇게 함께 하게 됐을 때 또 되게 감회가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성식 씨는. 저는 이제 제가 제 시대에 원작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뭔가 이 시대를 살았던 그분들에 대한 그분들에게는 너무 큰 작품이잖아요. 너무 큰 추억이고 네. 그 추억의 일부분을 제가 연기하고 노래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설레이고 그런 추억의 뭔가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떠오르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죠. 네, 굉장히 부담스러우면서도 네. 되게 재밌게 해봐야겠다, 잘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죠. 네, 기본적으로 저희 캐릭터는 다 중요한 그 귀족과 그 상류층과 또 하류층에 대한 그 계급 차이 때문에 일어났던 그 당시의 일들 또 지금도 또 그걸 차이를 두려고 하는 어떠한 세력 이런 것들을 좀 빗대어 생각할 수 있는데 저와 앙드레 같은 경우는 계속 그 평등함과 그것이 어떻게 해야 좋은 길로 갈 수 있는 것인지를 고뇌하고 희생하는 모습을 계속 끊임없이 그 안에서 보여주고 네. 있어요. 네. 뮤지컬 베르사유의 장미 연출님께서 오스카를 쓰면서 작품 속에 주연 씨의 모습을 많이 담게 됐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어떤 모습이 이렇게 비슷할까요? 제가 갑자기 이 말을 왜 연출님과 대화를 나누게 됐냐면 저희 공연 넘버 중에 1막에 베르사유의 장미라는 공연이 있는데 네. 거기서 이게 가시가 되어 나는 지킬이라고 하는데 네. 연출님 정확히 이것을 어떤 것으로 제가 표현을 하면 좋을까요? 라는 디테일한 대화를 하게 됐어요. 네. 근데 이제 이 아름다운 베르사유의 장미가 필 수 있는 것은 이것을 지키고 있는 누군가 때문에 표현할 수 있는 거다. 그럼 그 대상이 단지 베르사유 안에 사는 누군가뿐만 아니라 무대 위에서는 내가 당신들을 지켜줄게. 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한 정의로운 인물이 내가 되어있게 라고 큰 메시지로도 다가갈 수 있으면 좋겠고 그렇게 표현해줬으면 좋겠고 또 닮은 부분을 굳이 재미난 부분을 찾자면 네. 오스카리 주량은 석잔이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실제로 제가 주량이 좋진 않거든요. 아 진짜요? 진짜 석잔이긴 하죠. 진짜 한 30병 맞게 생겼다고 하는데 저는 비싸든 싼 소리든 세입잔이면 딱 좋아요. 그렇군요. 네. 저도 그런데 그런 또 모습이 담겼군요. 네. 뭐예요. 벌써 끝이라고 합니다. 광고 듣고 아이고. 두 분과 끝인사 나눌게요. 진짜 금방 갔네요. 2113님이요. 친구 5명이서 돈 모아서 베르사유의 장미 만화책 돌려보던 게 생각이 난대요. 와. 뮤지컬도 친구들이랑 다 같이 보러 가야겠다고. 성광님이 벌써 끝이라니 안 돼 안 돼 이대로 저녁까지 하셨습니다. 저녁에 공연 보러 가시면 되겠어요. 저녁에 공연합니다. 네, 뮤지컬 베르사유의 장미 10월 13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네. 지금 바로 예매하셔야 돼요. 놓치지 마세요. 정말 무대도 멋있고 와 옥주현님은 막 걸크러쉬에 막 저는 정말 눈앞에서 전설을 보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앙드레님은 정말 여자분들이 너무 보시면 행복하실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베르사유의 장미 우리 보러 가실 관객분들께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베르사유의 장미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진짜 무대도 너무 멋지고 배우들도 너무 멋지고 너무 좋은 작품이 탄생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자신 있게 여러분한테 추천해 드릴 수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예매해서 보러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해보겠습니다. 네. 저도 오랜만에 정말 걸작이 나왔다고 자신 있게 걸작이다. 말할 수 있는 작품이에요. 네. 그래서 이 작품 안에서 숨쉬고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벅차고 너무 감사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순간의 예술을 한 사람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순간을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또 좋은 시간을 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뮤지컬 베르사유의 장미의 배우 옥주연 김성식 씨와 함께했습니다. 끝곡은 성식 씨의 추천곡입니다. 루더밴드로서 머라이어 캐리가 부른 엔들리스 러브네요. 추천하시는 뭐 이유를 물어보기가 뭐 너무 좋죠. 네, 성식 씨가 제일 진짜 좋아요. 아 그래요? 제가 루더밴드로스 노래를 너무 많이 듣고 자랐는데 머라이어 캐리 한국에 또 머라이어 캐리가 옆에 있잖아요. 맞습니다. 언젠가 이 노래를 또 언젠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오길 바라면서 저희 함께 연습하고 있어요. 아 진짜요? 네. 너무 기대가 됐었죠. 됩니다. 네. 네. 우리 이 곡 들으면서 같이 인사드립니다. 클로징 멘트 부탁드려요. 시네타운 테리우스 여러분 오늘도 영화처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My love, there's only you in my life, the only thing that's right. Ooh. Hello, hello, hello.